자, 그 다음에. 자, 이제 여러분, 뭔지 아시겠죠? 이제 이걸 어떻게 되면 돼요? 이제 이것만 자동으로 되면 끝 아닌가요? 네, 그 전에 이거 코드가 너무 못생겼죠? 이거. 이거를 제거하고 싶어요. 이걸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뭐야, 이거 어떻게 끄는 거야? 네, 이거 제거. 이거 다 제거할 거예요. 그렇죠. 자, 실무 가서 여러분이 이런 코드를 짤 일은 없어요. 그냥 우리 지금 스프링을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컴파일을 할때 얘가 이 녀석의 타입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. 어떻게? 여기다가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다. 그러면 요거 대신에 t를 리턴하겠다.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? 이렇게. 자, 잘 되나 보겠습니다. 아우, 잘 되네요. 자, 이제 모든 준비가 다 갖춰졌습니다. 제너릭으로 형 변환 비료성 또 제거했죠. 어디서? 여기서. 제너릭을 적용해서